지난 이야기. 엘리트 악마였던 김칠수는 동료의 배신으로 악마직에서 박탈되어 평범한 인간이 될 뻔했으나 함께 일해보자는 천사의 제의로 1000명의 인간을 돕는 특별한 일을 수행한다. 그렇게 칠수는 과거의 악마이자 미래의 천사가 될 독특한 인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고통받는 사람들 620명 도움 완료. 쓰레기 같은 인간들 370명 참교육 완료. 야, 앞으로 10명만 도와주면 이 일도 끝이네.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트 악마였던 내가 천사를 도와줍니다. 아이, 술만 마신 브레이크랑 엑셀이랑 헷갈린단 말이야. 저기요, 괜찮아요? 너, 날 쳤... 피나네. 알아, 이번에 또 걸리면. 아이씨, 모르겠다. 지금 어디가 있냐. 날 치고...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역시 악마와 천사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답군요. 손상된 장기들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해놨으니 당분간만 안정을 좀 취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만. 칠수야, 정신이 들어? 아, 뻐근해. 난 괜찮아. 야,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제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다쳐서. 아, 그건 괜찮아. 나머지 10명은 힘 안 써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놨어. 어? 아, 그래? 난 또 휴가라도 줄 줄 알았는데 이런 악덕 사장 같은 이라고. 야, 나 천사잖아. 생각 읽을 수 있는 거 잊었어? 지성. 그래, 목록이나 줘봐. 아주머니, 날도 추운데 밖에 나와서 장사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자, 이거 받으세요. 일하실 때 따뜻한 장갑 끼고 일하세요. 엥? 아니, 저는 여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야채 사러 잠깐... 보정원, 사진 안 찍고 뭐해? 빨리 찍어! 예, 알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주머니, 기호 8번 김일진입니다. 예? 예.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시장 후보 기호 8번 김일진입니다. 시장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주차장권 도대체 언제쯤 해결될 거냐고 주민들이 항의 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 나 이것들은 쥐들이 누구 덕분에 편하게 장사하고 있는데 항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이라, 나 일진이다. 네 밑에 힘 좀 쓰는 애들 한 10명 정도만 데려와서 전통시장 좀 싹 뒤집어놔. 그래. 아, 고맙다. 시장님, 이제 시장 되셨는데 토마토파랑 다시 엮이는 건 좀... 에이, 시끄러 임마. 저렇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놈들은 말로 하면 안 돼. 알았어? 여보세요? 아유, 우리 민영이구나. 다음 주 유럽 출장? 아이, 그럼. 우리 민영이 자리는 퍼스트 클래스로 준비하면서 퍼스트 클래스. 그래. 그때 봐요. 야, 이게 조폭이야, 시장이야? 시장 되기 전엔 굽신굽신하다가 이젠 아예 시민들을 개무시하네.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는 출장에 지 애인을 데려가? 불륜 상대를? 오빠, 진짜 이래도 돼? 공식적으로는 출장한 거잖아. 야, 민영아, 출장 온 김에 관광도 좀 하고 데이트 좀 하고 그런 거지. 자, 저기 저 백화점부터 가볼까? 아, 기자 된 지 5년 만에 초출가네. 푹 쉬다 가야겠다. 야, 저기 좀 봐, 저기. 야, 이게 안 들리냐? 야. 누구야? 저건 토마토시 김일진 시장 아닌가? 그 옆엔 누구야? 김일진 시장 아래는 아닌데?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평범한 출장이었고 같이 동행한 건 친한 지인일 뿐 절대 이상한 공연 아닙니다. 우리 세금 내놔라. 더러워라, 주정원이야. 주차를 던지지 마세요. 아파요. 아우, 예뻐. 아우, 귀여워. 어머, 저 꼬리 좀 봐. 야,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소름끼쳐. 이것도 저렇게 예쁠 때가 있었는데 이젠 병원비 먹는 원수야, 원수. 무슨 개 병원비가 100만원이나 나와? 어? 100만원이면 새로운 강아지를 두 마리나 살 수 있... 그래, 새로운 강아지. 칠수 왔어?
오늘도 고생해. 옆에 그 개들은 뭐야? 아, 오늘 해결해야 할 놈들 중에서 한 명 키우던 개랑 그 녀석이 새로 들여온 개야. 아, 그 동물들을 인형처럼 생각하는 그 여자? 키우던 동물 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던데? 어떻게 처리했어? 그냥 얘네들만 구조해 올 수 있었는데 그럼 또 나중에 다른 동물들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다신 동물 입양. 아니 만지지도 못하도록 체질을 바꿔놓고 왔지. 아, 짜증나. 사자마자 어디로 도망간 거야? 아, 아까운 내 돈. 아우 집안에 개털은 왜 이렇게 많아? 아, 몸에 갑자기 왜 이렇게 빨간 게만 나지? 아우 간지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땅콩아, 이거 물어와. 진돌이는 무릎 수술하고도 힘은 여전히 세네. 칠수야, 너희 회사 동료분이다. 야, 천사, 데이트하는 데까지 나타나면 어떡해? 칠수야, 찾았어. 어? 뭘? 뭘 찾아? 널 치고 달아났던 그놈. 진짜? 야, 천사야, 그럼 그놈은 진짜 죽어도... 천사보호법 27조 1항. 천사에게 상해를 피거나 상해 시도를 한 자에겐 죽음 혹은 죽음에 달하는 고통을 줄 수 있다. 아직은 완벽한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 일을 돕고 있는 인간이니까 적용되겠지? 오케이, 허락해 준 거다. 여보세요? 아, 대운전이죠? 아, 노랑파 막창집 앞? 뭐야? 아, 왜 끊어? 아, 돈 아깝게 무슨 대운전이야? 아, 내가 직접 보고 갈게. 안 돼. 너 지난번에도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난 적 있다며. 아, 괜찮다니까? 야, 저 너 택시 온다. 야, 잘 가라. 안 돼. 야, 안 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아, 갑자기? 아이스크림 하도 돼요. 딸기 아이스크림. 그래, 마침 야채도 사오려고 했는데 잘 됐다. 엄마랑 같이 나가보자. 꼭 운전 못하는 놈들이 술 마시면 대리운전 부른다니까. 저 뭐야? 비켜가야겠네. 길도 좁은데. 미치겠네. 또. 이 동네 길이 왜 이렇게 좁은 거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잘못 느낀 건가? 모르겠다. 여보, 나왔어. 지민아, 아빠 왔다. 집에 아무도 없나? 다들 이 밤에 어디 간 거야? 잠이 난 자자. 여보, 지민아, 딸, 내 아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A모씨. 다음날이 되어서야 자신이 차로 쳤던 것이 아내와 아이였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어? 야, 김칠수, 아내랑 딸아 죽이면 어떡해? 잘못한 놈을 죽여야지. 내가 안 그랬는데? 난 어제 다른 건들 처리하고 저 녀석은 오늘 처리하려고 했단 말이야. 어? 저걸 네가 한 게 아니라고? 그날 에이모 씨가 도주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내와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못한 건 에이모 씨인데 왜 죽어야 하는 건 아무 잘못 없는 그 가족입니까?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선량한 삶을 살아왔어도 잘못을 저지른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죠. 에이모 씨 역시 남은 평생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토마토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빨간토마토의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선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여기 구독 버튼 있죠?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기 저 아래에 있는 종 모양을 한 번 더 클릭해서 활성화시켜주세요. 다음 영상 알림이 올 때까지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 자, 이 영상 같이 보러 갈까요? 눌러주세요. 클릭.